저번 시간에는 포핸드 규칙 및 백핸드 쇼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쇼트 불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발을 미들라인에 맞추고 기본 자세를 만듭니다. 공을 치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미들로 복귀하고 준비를 반복합니다. 불규칙 스텝과 규칙 스텝의 차이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백핸드 쇼트 불규칙 연습할 때 실수하는 동작입니다. 하나, 코스를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둘, 볼을 한번 치고 준비 위치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쇼트 불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핸드 백핸드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